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자동차 생산이 줄면서 부품사들이 가장 타격을 받았죠. 이 같은 상황은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는데요. 하반기에는 부품사의 수익성이 회복되고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거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완성차 업체의 생산 감소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자동차 부품업계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견조한 소비 수요를 바탕으로 차값 인상과 고가 모델 위주 판매 전략을 전개해 생산량 감소 충격을 극복했지만 부품사들은 완성차 업계의 주문 감소를 타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품사 주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대 모비스 등 주요 부품업체들의 PBR은 0.5배대로 크게 낮아진 상황. 부품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토지, 기계장치, 건물 등의 가치가 시가총액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들어 자동차 생산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자동차 부품사들의 투자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하반기 이후 물량 증가와 판가 인상, 비용 부담 완화 등으로 부품사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라며 이는 12개월 선행 PER이 7배 수준으로 개선돼 수익가치 밸류에이션 매력이 되살아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품 섹터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합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별 시장 성장성에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장 부품, 인테리어, 배터리, 자율주행 관련한 부품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와 전력 구동 장치,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한 센서 부품 시장이 증권가에서는 전기차 신규 아이템 진입이 가능한 부품사에 관심을 가질 때라며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모비스, 중소형 부품업체 중에는 SL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